아침에 살짝 비가 왔었는데 다행히 금방 그쳤습니다. 오늘 비 예보가 있어서 일찍 정리하고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LA를 가기 전에 한 두세 군데 정도 들렸다가 갈 예정입니다. 물기를 이렇게 일부러 낸 것 같지는 않은데, 그지?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유실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캠핑장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정리가 다 끝났고 일정에 따라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뱅이라는 도시의 덴마크 타운 같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는 합니다. LA 가는 길에 들린 솔뱅이라는 도시인데요. 덴마크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놀이동산 같고 유럽 같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날씨까지 좋아서 동네가 더 이뻐 보입니다. 저희가 점심을 먹으러 온 곳이 Olas Pancake House인데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That'll be yours, okay? Yep. Every pay number. 나는 그냥 커피. 나도 그냥 커피.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시켜? 데니스달 소세지 네그? 그거 두 개 시켜? 유명하다는 거 시켜야지. 여기 보면 choice of warm cinnamon, apple, blueberry, 아니면 fresh strawberry, fresh whipped cream 어떤 걸로 할까? 블루베리가 나을 것 같아. 블루베리? 오빠 이 시나몬 애플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응? 나 그런 거 왜 좋아해? 시나몬 좋아하니까 오빠 시나몬 버는 시나몬 아이 그거하고 저거 맛있대던데? 아, 그래 그럼 시나몬 애플 아니 오빠 또 싫다 그러면 애플 파이 같은 맛 싫으면 이거 시나몬 애플하고 이거 시켜 두 개 시켜 We're gonna get the Danish style sausage in it. How do you like it? Sunny side up. Hash brown. Yeah, hash brown. And biscuit. Biscuit. Yeah, and this one. Pancake top with the warm cinnamon apple. Apple? Yes. What about something to drink? Two coffee, please. Two coffees? Yes. Yeah. All right, thank you guys. Thank you. Yes. 빗잔 좀 봐라. 빗잔이 너무 조그매. Two coffees가 먼저 나왔습니다. 쇼베이에서 먹던 아침 생각해요. 저희가 아까 시킨 핀케이크. 데니시 스타일 브레이크퍼스트. 이거는 우리가 해시 브라운으로 했고 비스킷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써니사이드업으로 했지. 핀케이크, 아 맞나? 핀케이크 데니시 스타일 핀케이크 이게 애플하고 애플 시나몬 그리고 요게 메이플 시럽인 거 그지? 피칸테 소스 먹어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쪽 뿌리면 되나? 여기 우리가 만들어서 먹는 핀케이크하고는 좀 다르지? 엄청 부드럽다. 맛있네. 되게 막 초고층이 달진 않다. 미국은 캐나다하고 다르게 팁을 낼 때는 본인이 직접 여기다 이렇게 써줘야 되나봐요. 캐나다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 팁 문화를 잘 몰랐더래서 제가 여기다 팁을 얼마인지 직접 쓰고 그 다음에 토탈이 얼마인지 계산까지 해놓으면 여기서 나중에 카드에서 빼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사인도 해주고요. 저희는 20% 정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솔뱅 브루잉 브루잉 컴퍼니래? 멕시칸이야? 역시 멕시칸 간디나 완전 그냥 유럽이야. 유럽 가봤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미국 국기하고 덴마크 국기하고 같이 있어. 여기 같은 거야. 독일 마을. 와 진짜 진짜 예뻐. 여기 인이야 인. 코펜하겐 인이래. 뭐야 코펜하겐. 부동산도 이렇게 놔뒀어. 예뻐라. 지붕 봐. 나오미 씨가 제일 좋아하는 집값 구경하기. 이런 하우스가 68만밖에 안 해. 이거 30만. 싸네 30만. 아. 근데 집이 좀 오래됐는데. 아니 그래도 어쨌든. 와 야, 이런 집 사야지. 400만 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을 봐야지. 접근한다고? 그렇다는 얘기. 데니시 베이커리 한번 가볼래? 아, 되게 조그만데. 하나도 안 생긴다. 배가 잔뜩 차네. 게다가 단 팬케이크를 먹고 왔더니 저기 일산 쪽에. 어, 영어 마을 같은. 영어 마을 같은데. 정작 영어 마을 한 번도 안 가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버터플라이 비치 앞쪽에 있는 집들인데요. 규모들도 굉장히 크고 이런 야자수 나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사는 밴쿠버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예전에 LA에서 오신 분들이 밴쿠버 쪽에 나무들이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LA 쪽 지역은 다 야자수 나무라 심심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야자수 나무가 훨씬 보기 좋습니다. 사실 뭐 너무 자주 보면 질리듯이 제가 밴쿠버가 조금 이제 질릴 때쯤에 이런 야자수 나무를 보니까 이색적이긴 합니다. 지금 저희가 도착한 이 해변이 산타바바라 지역에 있는 버터플라이 비치라는 해변인데요.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지만 파도가 굉장히 높고 야자수 나무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바람이 세지 않은데 파도가 저 정도면 바람이 세게 불 때는 파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저희의 원래 계획은 101 그 하이웨이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길이 막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도로가 유실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밴쿠버에서 이쪽 아래로 내려오면서 해변가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유실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3시까지 뭐 길을 막는다고 구글맵에는 떠 있더라고요. 테슬라가 알려주는 우회도로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많이 도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101 따라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리부 비치에 들어가려고 주차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한 길가에 대충 이렇게 주차를 하고 들어가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말리부 비치 여기 들어가는 요 골목이 사유지같이 생겨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와보니까 말리부 비치로 바로 액세스가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어떻게 올 때마다 이렇게 날씨가 다 이런지 모르겠네요. 7불이다. 7불. 잠깐, 근데 우리 너 캐시만 되나? 그냥 우선은 카드 내면 안 되나? Hello. $7 please. $7. Can I pay the credit card? On the machine, turn right. Go ahead, park and pay in the machine,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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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버킹 이랬다. 버킹. 응. 짱이지. 버킹. 산타모니카 해변에 왔습니다. 제일 가까운 메인 비치에 오셔서 그냥 메인 파킹라스에다 해놓으시면 똑같이 다 가격은 7불입니다. 무리동산 식당 해변 호텔 3박자, 4박자, 5박자가 다 두루 갖춰져 있어. 휴양지가 될 수밖에 없네. 게다가 서핑. 오, 파도 피는 것 같아. 산타모니카 해변의 중심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둘 다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언제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또 발을 담가 보겠습니까? 가봅시다. 으으으으! 으으으! 으으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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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추다 얘기했어. 너무 차가워. 와, 대박 차가워. 아, 3월에 산타모니카 해변은 너무 차갑습니다. 아우, 추워. 아니, 다 젖었어. 아, 짜증나. 짜증나. 아, 짜증나. 저거 찍다 가냐. 아닌가? 너 찍는 거야, 너. 산타모니카예요. 산타모니카 피어에 있는 퍼스픽 파크. 산타모니카에서 월미도를 보는 기분? 그렇습니다. 이게 각 놀이기구당 티켓 가격입니다. 보통 한 5불 정도에서 8불 사이인 것 같아요. 언리미티드 티켓은 성인은 40불, 애기들은 20불. 그 사람의 구름에 어쩔 수 없이 다가왔는데 얼마야? 1달러. 1달러. 밴쿠버에 되어 있는 자파 도구가 여기 있습니다. 대단한 유명세입니다. 해변가 다녀오시면 여기서 이렇게 물을 뿌려서 모래를 씻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네. 안과. 눈사랑 안경. 아, 이거 되게 오래된, 이거 거의 크리스티인데? 댕기 사우나. 저희는 지금 한인 민박 예약해 놓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종합병원 어떻게? 하버드 종합병원? 하버드 나왔나? 되게 80년대 같아 분위기가. 서울 메디컬 그룹? 색동저거리. 진솔국밥. 여기서 저녁을 먹읍시다. 오, 이거 뭐야? 와, 와우네. 한인 민박집에 지금 체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방은 뭐 예상한 대로 LA에 있지만 굉장히 한국스러운 그런 집입니다. 하우스는 굉장히 컸고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한인 분이신데 오신 지는 한 40년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누다가 체크인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리하고 나가서 저녁을 먹고 다시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저희는 숙소에서 나와서 지금 국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진솔국밥. 밴쿠버에는 국밥집이 전혀 없지? 그치? 돼지국밥집? 돼지국밥집만 있지. 네, 저기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양꼬치집, 그리고 장어집, 해장국집 뭐 여러 개 추천을 받았어요. 그냥 사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다가 이미 군침이 도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소주를 이미 하신 느낌? 저희한테도 꼭 소주 한잔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따가 그리피스 천문대를 가야 돼서. 내일 마시면 되죠. 그래, 내일 마시다. 갑시다. 부어라 마시라, 마시라. 좋습니다. 그럼 맛있게 밥을 먹고 뛰어올까? 그러자. 오케이. 정면에 보면 이 가로수들이 팜트리. 가로수가 팜트리인 건 굉장히 이국적이긴 하다, 그지? 신나게 한식을 먹어봅시다. 공격하러 갑시다. 그리고. 자, 저희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진솔국밥집입니다. 이거 어디야? 네?
뒤쪽이야? 창문이 뒤쪽이래. 뒤쪽이야? 이름이 수환이야. 가라오케 수환이.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후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주차장도 있는데. 그럼 그냥 주차하고. 여기가 국밥집 정문. 메뉴를 한번 살짝 보자. 돼지국밥, 순대국밥, 석고국밥, 수육백반. 야, 벌써 냉채족발. 어, 석고국밥 내장 저런 거? 이런 거 먹을래. 아, 이미 정했어. 들어갑시다. 여기다 이름 적어야 돼요? 분명. 여기야. 저 지금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흥분된 상태로 아무거나 시킬 수 없어서 그래서 좀 안정적인 석고국밥하고 순대국밥 두 개를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밑반찬이 나왔는데 이게 색깔이 진하다 그지? 약간 더 한국스럽지? 많이 먹으면 그냥 작살 나는 거 아니야? 그리 비싸면 못 가는 거 아니야? 양배추야. 동치미간이야. 오, 되게 괜찮다. 먹어봐. 엄청 아삭거리잖아, 양배추가. 오빠 동치미 좋아하니까 좋아할 거야. 맛있지? 야, 밑반찬 차원이 다르다. 이거 맛있는 게 집에서 해야겠는데? 가뜩이도. 어때? 기본적으로 다 담근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되게 프레시하고 간이 안 쎄. 순대국밥? 순대 여기 순대가 따로 나오는구나. 아~ 네, 감사합니다. 고사이국수랑 부추는 따뜻하게 나눠서 드세요. 아, 냉면. 냉면. 냉면도 먹었어. 냉면 어떻게 하지? 냉면 어떻게 하지? 냉면? 아, 냉면 어떻게 해? 아, 다 먹어야 되는데 위장이 작은 게 아쉽다. 여기는 아, 이게 쌀국수래. 쌀국수야? 아까 쌀국수랬어. 싱거워? 다대기 풀으라고 했잖아. 어, 그럼 나도 다대기가 있나? 응, 다대기가 들어있으니까 풀으라고. 근데 싱거우면 쌀국수나 소금으로 가는 거. 아, 진짜 있네, 다대기가. 좀 싱거워 나는. 근데 이것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잖아. 충분할 것 같아. 이제 만들어. 하나만 넣어볼게. 오빠 석고는 순대 안 들어가 있어? 석고는 순대 안 들어있어. 내장하고 고기가 들어가 있어. 밀가루 면하고 다르네. 아니다. 네. 원하던 맛이야? 아니면 좋아? 좋아? 나 이런 거 좋아해. 이거 먹어볼게요. 근데 오케이. 지금 그리피스 천문대에 올라왔는데 별은 고소하고 야경도 고소. 분명히 저 밑에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 웃긴다. 어쩔 수 없지 뭐. 매일 밤마다 트라이가. 엑세트야. 그니까 얘 잘못 왔는데 우리가. 여기 못 세우는 거겠지? 다시 돌려야 되나? 다시 돌리면 되지 않을까? 어머, 돌아나가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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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천문대 앞에 놓고 돌아나가는 거야. 어머. 저 앞에 차를 쫓아가다가 길까지 잘못 들어서 가고 한 바퀴 다시 돌았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왔어야 주차를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킹비는 또 얼마야? 아워에 10불이래. 아, 잠깐 여기 대봐. 아워만 되나 한번 보게. 잠깐만. 아, 올라왔는데 안개가 너무 심해서 그냥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나 모레도 다시 한번 더 트라이 해보고 그때도 이렇게 계속 안개가 껴있으면 이번 여행에서 그리피스 천문대는 운이 없는 걸로 하고 다른 곳으로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아름다운 뚜레쥬르. 이야, 리스 약고. 자, 한번 봅시다. 물가가 어떤가 봅시다. 한남 체인. 쿠바에 있는 한남 마트하고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안에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사과 봐. 호주사가 이렇게 커. 참외. 콩나물을. 이런 사이즈 처음 봐. 이게 작은 사이즈도 있어. 근데 콩나물 되게 굵다. 이 뿌리를 자른 게 있다. 굉장한 대파. 밴쿠버에서는 이렇게 신선한 대파를 보기가 힘들거든요. 되게 괜찮지 이거 대파. 응. 근데 쌀은 우리가 넣었어. 쌀은? 봄동. 야, 봄동을 보다니. 어? 야, 서울 막걸리 들어왔어. 장수 막걸리. 이게 좋아하는 게 뭐야? 응. 아니, 그 1.9구짜리 있잖아, 막상. 이것도 하나 먹어보자. 얼마나 먹겠다고. 아, 이거 두 병만 사자. 아, 술이 이렇게 우선 마트에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거 뭐냐? 김치 사워는 뭐야? 쉽지 않다. 김치미 국물 같은 건가? 진짜? 아, 몰라. 범표. 범표. 말표도 있어. 범표는 없어? 아, 진짜 우리 밴쿠버 촌 사람들인가 봐. 너무 촌 사람이야. 너무 가짜 살았다고. 알꼬막, 핏꼬막. 곱창 돌김도 팔어. 한국이야, 한국. 9.99. 이게? 세일 안 해도? 거의 비슷하네. 비슷한 거지. 환율. 우리 세일하면 9.99. 내장도 이렇게 파네. 가나고 소리가 푸. 편육 없나, 편육? 에레가 있다. 근데 에레갈비 비싸네. 투게더가 있습니다, 투게더. 어, 캐나다 자체에서는 알 볼 수가 없는데. 이게 밀크도 있고, 초콜릿 밀크, 푸니카. 초콜릿하고 딸기 맛도 있네. 까뜨!